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장우석입니다. 조금 제가 잘못해서 지체하는 바람에 아유, 별 말씀이요. 네, 오늘은 마치 식당에서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하듯이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뭐. 아니, 네, 네. 장 시작하면 조금 더 들으면 되니까요. 네. 그 한 30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제 그 글로벌 라이브가 오늘 54일째 방송을 한 거거든요. 네. 현재까지 54일 동안 방송했는데 제가 그동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큰 세미나에 물론 온라인이지만 예. 가서 오늘도 하고 왔는데 아, 네. 확실히 이 글로벌 라이브가 하고 나서 네. 물론 온라인이지만 알아보는 분들 많아요? 사람 모이는 숫자가 아. 알아보는 거는 뭐 그렇지만 네. 한 세 배 정도 아. 동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장우석 본부장님이 세미나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더라 이거죠? 그거보다는 글로벌 라이브가 뭔가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아, 관심을 높여서 청구매자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한 540일 하게 되면 네. 아, 대한민국 전체 주식하는 분 중에서 30%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벌고 오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외화 잃고 오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복권에 당첨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복권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시장은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요. 원래 87만 건 예상했는데 예. 78만 건 정도가 나와주면서 10만 건 정도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고용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네. 지수는 그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추가 부양책이 없는 고용지표의 호전은 단기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부양책을 더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예. 시장은 역전이 뭐 현재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딱 보시면 이 맵에서 보시게 되면 딱 두 개의 종목이 딱 눈에 띄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만 눈에 띕니다. 상당히 밝은 녹색인데 이 두 개가 올라온 것 외에는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 다 빠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특히 SNS 회사가 좀 강세를 보였고 우리 온라인 광고를 하는 회사가 좀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고요. 좀 이따 자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도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모멘텀도 없고 뭔가 좀 지지부진하고 투자하면 벌 것 같지만 쉽고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지금 예탁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매수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ETF는 제가 뺐습니다. 빼고 예. 개별 종목 갖고 와봤더니 1등이 많이 매수한 게 한 달 동안에 애플이 많이 매수했고요. 2위는 아마존, 3위에 AT&T가 뽑혔고요. 그다음에 퀄컴, 그리고 휴메니즈라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 그다음에 나노엑스 이미진,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엑슨모빌, 그다음 니콜라인데 지금 탑10의 모습이 딱 보시면 제가 보기에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대형주의주의. 저게 어떤 리스트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탁원 기준에 예, 현재 우리나라. 최근 한 달 동안에 순매수한 종목들. 아, 우리나라 예, 투자자들이? 지금 재미없을 때 순매수한 종목을 갖고 온 건데요. 아, 네네. 재미없는 동안에 일단 물론 애플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매수한 것 같고 아마존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임 되기 때문에 많이 매수했는데 예. AT&T는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매수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사상 치어치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퀄컴은 5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종목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꿈과 희망만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소 좀 포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재미가 없으면 가만히 있거나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왠지 수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급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거운 수익보다는 약간 가벼운 쪽으로 탕탕 뛰는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편은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시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시기에는 다른 걸 좀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주식을 보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거 굉장히 조급해하는 분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럴 때가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들 기업 나쁘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한 대부분의 탑10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 대형주의 위주였는데 지금 반반 정도로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네. 보시게 되면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도 역시 5달러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계좌 현황인데요. 로빈훗 현재 60% 계좌에 5달러 미만의 주식 한 주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달러짜리 주식들이
흔히 페리스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역시 쭉 보시게 되면 여러 증권사에 한 30% 이상 정도의 주식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연지도.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거나 우리 수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얼마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사실 5달러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면 얼핏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건 저렇게 담고 있다. 증권사별로 고객, 그렇죠. 그 증권사의 고객들이 그렇죠. 담고 있는 이른바 그렇죠. 소액 주식들. 예, 예, 그렇습니다. 로빈슨 60% 가까운 정도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TD 어메리트레이드도 역시 한 30%의 계좌 중에 5달러 이하 주식을 한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니까 네. 5달러 이하 주식들은 대부분 일단은 약간의 뭐랄까요. 그 성장을 막 꿈꾸려 하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위험성이 크지만 아까 얘기한 건 똑같이 뭔가 좀 내가 수익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크게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약간 한국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있는 어떤 종목이 표현 들었는지 알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소식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서 시간에서 2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몇 번 얘기해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 기업을.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비절 라인이라는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딱 치시면 투명 교정 예 그겁니다.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수백 개의 회사가 딱 뜨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이 회사의 현재 이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온라인 테크놀로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거의 심지어는 예 저건 저 회사만 만들어요 아니면 이 회사가 만드는 브랜드가 인비절 라인입니다. 아 다른 브랜드도 있고 예, 아니 그렇죠. 근데 네. 그 결론적으로 인비절 라인의 어떤 그런 그 만약에 이제 이 매출이 커진다는 거에 만약에 느끼신 분들은 이 회사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네. 온라인이나 이름 자체를 모르시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인비절 라인 그 교수가 따로 있어요. 치과 교수가 네. 인증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도 이 회사가 온라인 테크놀로지 만든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시는 분들은 크게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주가 25%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실적이 의외로 좋았나 봐요? 엄청 좋아, 예, 엄청 좋아졌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치과가 거의 문을 닫아서 닫다 보니까 또 안 가죠,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못했는데 더욱더 이제 미모에 좀 미용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한때 고객이었고요. 근데 요거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철 볼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헐게 되잖아요. 아프다고 예, 아프고 근데 그런 예. 것들이 아예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관련 내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쪽에 상당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까지만 사실 비용보다 돈보다는 미용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름을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네. EPS 예. 역시 0.76 잘 나왔습니다. 0.57 대비해서 매출도 잘 나왔는데 현금흐름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다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밑에 있는 것처럼 현재 딜리버리도 역시 올해 50만 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한 가지 이게 하나 걸리는 건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걸로 돈 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탄소 배출권이 3분기에 보게 되면 3억 달러, 거의 4억 달러거든요. 그럼 단기 순이익 3억 달러에 비해서 거의 다라고 보여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전분기도 역시 4억 달러 이상의 탄소 배출권으로 이익을 본 거고요. 1분기에도 3억 달러 이상의.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넷인컴 대비해 상당히 큰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을 얻어진 거라고 하면서 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왜 이렇게 돈을 버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제가 테슬라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전기차, 솔라, 클린 에너지. 우리 회사는 전기차도 차도 만들지만 차도 팔고 예, 클린 에너지까지 같이 하는 광의 어떤 의미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에너지 회사라는 걸 표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그게 무시할 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감도 올박이 되게 강해요. 차를 팔아야지 그리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에너지 회사의 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크게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5분기 연속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5%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장이 시작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냅챗이 상당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SNS가 모두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스냅이 28% 올랐고요. 페이스북 4%, 핀터레스트 9%, 트위터가 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 모든 기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대들한테 물어봤죠. 78%가 매일 스냅챗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매일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이미지 동영상 스토리 공유가 편리하다고 평가하면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엄마 아버지께서 일단 페이스북처럼 친구 맺기를 하자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많이 좋아지면서 일단은 지금 10대가 압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제는 2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스냅챗이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같은 올라가는 SNS까지 다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가 실적에 나왔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역대급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달러 35센트 예상했는데 거의 2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23센트의 플러스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크게 완전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출 68%가 빠지면서 네. 한 번도 이런 적자를 보니까 안 좋은 실적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여주면서 전 직원의 급여를 10%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약간 주가가 좀 원래 밀려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더 빠지겠냐 그래서 네.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항공업계는 상당히 좀 이 소식 때문에 많이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생각보다 적자가 더 큰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네, 적자가 더 큰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마이너스 2.35 대 1.9가 하면 모르겠지만 네. 전년 동기가 플러스 1.23이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에 많이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실적이 안 좋아진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CEO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올해는 상당 부분의 노선을 좀 없애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항공업계에 우울한 얘기를 했던 것도 약간의 좀 우울한 얘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계를 제가 오늘 정말 장황하게 있는 것들 제가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끝에 왜 이걸 얘기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면서 좀 느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계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도가 현재 760만 명이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미국은 840만 명이 확진이 되어 있는데 20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더 안 좋은 것입니까? 미국이 더 안 좋아 보이네요. 미국이 더 안 좋아 보이시죠.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은 1억 2,700만 명에서 전체 인구의 38%를 테스트한 결과 이거고요. 인도는 네. 전체 인구의 6.8%만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의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얼마나 테스트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선 단순한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사망자가 지금까지 4,600명이었고요. 근데 벨기에 사망자가 1,000명이라고 얘기하면 만 명이죠. 네. 그럼 벨기에가 두 배니까 더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인구를 보게 되면요. 14억 명 대 1,000만 명이잖아요. 벨기에가 확실히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4월부터 사망자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없는지는 그러니까 없을 수 있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14억 명 있는 인구가. 근데 다만 중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고를 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 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오는 거냐면 단순한 수치를 보시면서 아 유럽이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각각 이런 통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사율을 보게 되면요. 이탈리아가 인구 대비해서 0.061%고요. 이라크가 0.066%다 얘기하면 그러면 이라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죠. 근데 의료 시스템이 예. 그런데 딱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는요. 20세 미만이 18%로 노년층이 다수입니다. 그리고요. 이라크는 20세 미만이 50%로 청년이 다수죠. 그럼 당연히 청년이 사망률이 좀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노년층, 청년층을 보지 않고 단순한 이걸로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또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네덜란드가 100만 명의 사망자가 397명.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51명인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사망하시는 거잖아요. 네덜란드. 네. 근데 예, 예. 이게 보게 되면 인구 밀도가 34배가 더 많대요. 네덜란드가. 좁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구 밀도는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잖아요. 네. 앞서 얘기한 것도 청년 노년층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치로 보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문화의 차이를 또 얘기하는데 미국 유럽은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는 문화가 있겠죠. 네. 근데
또 술집에서 식당에서 파티를 하잖아요. 술도 마시고. 근데 아시아는 맛있게 익숙해져 있고 키스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만나면 먹게. 포옹도 안 하잖아요. 그런 접촉이 네. 없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문화도 있는데 문화도 사실은 뭐 배제가 되고 수치가 나오는 거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개인정보의 규제 문제인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한 분이 걸리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어디 갔다든지 찾아낼 수 있죠. 예, 찾아낼 수 있고 거기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정반대죠. 저거는 동의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싸우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약간의 개인정보 규제의 문제까지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배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곱 번째는요. 정부의 개입 정도인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거병을 위반하게 되면 쉽게 체포하고 감금하고 적극적으로 해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심하게 반발하고 속된 말로 버티는 거죠. 그런 분들 사실 이렇게 약간 이 정부의 개입 정도 상당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배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 마지막인데요. 너무 빠른 자만심. 특히 뭐냐면 아르헨티나 체코가 초기에는 방역 우수국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최대 확산국이거든요. 빠르게 너무 예, 창피를 터트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역시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에 대한 통계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국가별 차이의 원인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끝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드신 분의 끝에 얘기는 이거죠. 우리는 결론이... 지난 3월달보다 코로나를 더 많이 알게 됐고 결국 이렇게 많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코로나 정복이 가까워진 것이다. 과거에는 이게 뭐 인구 밀도를 조사하거나 그것도 문화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망자가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확진자가 몇 명이다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마치 그런 거죠. 그 과거에 혹시 심종플루 기억하시나요? 있었어요. 예. 심종플루에 보게 되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막 사망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타미플루를 먹어가면서 나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보고 쓰시는 분의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도 역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정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예. 지금보다는 백신이 없어도 지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꼭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통계에서부터 뭐 좀 배제된 것도 다시 한번 긁고 나와서 조금 더 이제 알게 된다고 그러면 코로나의 정복도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신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봤고요. 일단 종목들 한번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은요. 코카콜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가 55센트, 9센트가 더 잘 나와서요. 그 지금 보니까 일부 극장들, 스포츠가 다시 한번 열리면서 리오픈 되면서 약간의 좀 콜라를 더 많이 마시는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졌고요. 현재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에서 넘어가고요. 자, 풀트는 이거는 뭐냐면 그 건설 업체거든요. 풀트가 건설 업체인데 이거 아시겠지만 뭐 현재 모기지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집을 많이 매매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업체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역시 실적이 1.34 22센트가 더 나와주면서 네. 주가가 1.7%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아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말씀을 드렸고요. AT&T 역시 실적이 나왔는데 76센트 해서 인라인 나왔습니다. 똑같은 게 부합한 거죠. 예상치에.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워낙 바닥이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이거는 현재 시간에서 약 2% 올라간다 하고 있고요. HBO라든지 HBO Max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지금 얘기하면 스트리밍 쪽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 좀 기대가 나와주면서 약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역시 5.86 정도 EPS가 적자였는데요. 네. 약간 적어졌죠. 5.54로. 그렇지만 뭐 5달러 정도의 거의 EPS 적자는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적어졌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건데 역시 주가도 역시 약 2%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없이 운영비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 예. 겁니다. 치폴레는 치폴레는 아실 것 같아요. 멕시칸 레스토랑인데요. 이건 잘 나왔죠. 3.47 예상했는데 3.76에 나왔는데 보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 봤더니 3.8% 빠진다고 그러죠. 이게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치폴레가. 워낙 좋아하는 약간의 한구로 치게 되면 외식학과 그러면 우리 거기 가잖아요. 저 중국 중화요리. 딱 네. 그런 컨셉이거든요.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멕시칸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약간 차익매물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 레스토랑을 더 자주 이용한다는 겁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딜리버를 통해서 배달시켜 먹거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매출을 쭉 이어갔죠. 아. 타격이 별로 없이.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쭉 한 20, 30불 정도가 드리면 한 2인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간 저렴한 음식이다 보니까 많이 드시는 거죠. 네. 그나마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얘기했고요. 월풀도 있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4달러 20센트 EPS 예상했는데 6달러 91센트가 나와서 너무 정말 잘 나왔죠. 이것도 역시 신라가 진짜 잘 나왔기 때문에 역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LG전자 실적 좋은 거랑 같은 이유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렇죠. 예.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 근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아까 얘기했고요. 현재 시간에서 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피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PC에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상장을 하는데요. 적거래가 되는데 대략 19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된다고 하니까 보통 한 20달러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좀 보여드립니다. CSX는 철도회사인데요. 철도회사 아시겠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철도회사, 철도 물류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것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도회사는 왜 잘 나온다고 했죠? 철도회사는 지금 아시겠지만 짐을 옮길 때 네. 선택권이 딱 세 가지입니다. 트럭, 항공. 어덜쩡한 중간에 있는 철도. 예. 예.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항공으로 가면 매우 비싸겠죠. 네. 트럭은 보통 10시간 이상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철도로 보통 많이 운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더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물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에 물류 일반 포함이 돼 있고 온라인 물류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 이사를 간다든지 특히 이사가 많이 포함돼 있죠. 이사를 보통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즘 이사 가는 분들 이사 가는 집이 더? 많이 바꾸잖아요. 이사할 네. 때 대부분 다 기차로 옮기거든요, 이시면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커지는 그래서 일단은 원래 CXS하고 유니언 퍼시픽이 있는데 둘 다 아주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좀 넘어가고요. 엑슨모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거 CEO 다렌 우드라는 분이 CEO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조만간 잡컷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자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말 안 좋은 소식이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온 기사를 좀 봤습니다. 네. 저 우리 본부장님이 미리 공부해 오시는 건 줄 알았잖아요. 저는. 아 이거는 한 지금부터 한 15분 20분 전에 올라오는 기사라서요. 아 그거를 그렇죠. 딱 예. 보시고 사실상 기업명만 보셨을 텐데. 네, 기업을 일단 대충 아니까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언제나 일단, 그렇게 될까요? 예 아무튼 네. 뭐, 장 시작했네요. 네, 장 시작했습니다. 네. S&P 500이 0.18%고요. 다우가 0.09% 그리고 나스닥만 0.42%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공시도 좋아졌고 예. 예. 그다음에 어쨌거나 기업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분위기가 없어도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 완벽한 반등은 아니겠지만 예. 최근에 조금 빠진 부분을 상당히 되돌아놓으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1%까지 아니지만 조금 안쪽으로 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뉴스가 기대될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오늘도 아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관련자인데 얘기한 걸 치게 되면 그대로 전해드리면 2021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추가 부양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예. 분위기라서요. 예. 지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 될 거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뭐 상관없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고요. 기사도 예.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뭐 원래 그저께만 해도 어땠습니까? 펠로시 의장이 48시간 내에 답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상관없다. 수요를 상관없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적 기사가 없어지더니 지금 아예 뭐 잠적한 그런 모습이라서 네. 추가 부양책은 일단은 약간 잠잠해지고 일단은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빅파이브 실적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걸로 좀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상 대비는 잘 나올 것 같으세요? 빅파이브? 잘 나오겠죠. 잘 나올 건데 제가 딱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잘 나오겠지만 그러나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바람에 웬만큼 잘 나오지 않고서는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모습. 예, 그래서 일단은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주가에 충분히 좋은 반영이 될 거니까요. 예. 나빠진 않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반응도 보여주시고 채팅창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3교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글로벌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느덧 주말인데 날씨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장 본부장님도 주말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목도리 이제 들고 다니십시오.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죠. 예,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장 보지 마시고 또 일찍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저희랑 만나시죠. 예.